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 중고등학교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이들 가운데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은 백신 접종을 했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최지호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고등학교 강당에 임시 선별 검사소가 차려졌습니다. 600명에 가까운 학생과 교직원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. 수능을 앞둔 고3 학생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기 때문입니다. 특히 이 학생은 백신 접종을 모두 마치고도 확진된 돌파 감염 사례입니다. 울산의 고3 백신 접종률은 95%입니다. 이 학생은 울산대학교 병원에 마련된 1인 음압 격리실에서 수능 시험을 치를 예정입니다. 수능을 앞두고 학교발 집단 감염이 우려되면서 시험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. 시교육청은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해 일반 시험장마다 별도의 시험실을 두 개씩 마련했습니다. 자가 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도 준비했습니다. 시험장 소독 및 특별 방역을 실시하여 수능 시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철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의 수험생 확진자가 현재 70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치러지는 시험을 앞두고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.